결국 살아보니 다 추억, 아픈 시간들도 다 추억. 그래 왜 몰랐을까, 왜 아팠을까.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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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소망이 있다면 이 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 분이라도, 정말 한 분이라도 괜찮으니까 정말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. 저는 그거 말고 없어요. 무뎌지는 내 마음, 네 마음. 그래 나한테 사랑했던 그녀를 내 탓, 네 탓. 그저 한순간 참 이상해. 감정이란 게 한순간에 바뀐 내 모습에 널 사랑해 아니 싫어해.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, 좀 그만해. 결국 살아보니 다 추억, 아픈 시간들도 다 추억. 그래 왜 몰랐을까, 왜 아팠을까.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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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제가 혼자 자취를 할 때 제가 만든 곡인데, 살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고 되게 좋은 일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일들이 많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쨌든 아픔으로 기억 남는 게 뭐 힘든 그런 기억들인데, 그런 기억들도 시간이 그렇게 지나고 지나면은 내가 그때 왜 힘들어했는지 또 혹은 왜 울었는지 생각조차 안 날 정도로 그게 무의미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어차피 다 지나가는 일에 다 추억이 될 테니까,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펑펑 울던 그날 그 밤, 그땐 눈물도 있었나 봐. 돌아보며 그때 내게 바보라 말할 것 같아. 있잖아. 발라드라서 되게 노을이랑 되게 잘 어울려. 제가 쓴 곡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좋지 않습니다. 는 뻥이 키아곡이 좀 뭔가 제 스타일이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키아곡이 드럼 연주할 때도 그렇고 좀 재밌게 했던 곡이고, 아 이제 언니의 띵곡들이라 되게 좋고, 강현이 같은 경우 되게 재치 있는 일상 그런 단어로 뭔가 만든 곡이다 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지 않을까 싶어요. 아픈 시간들도 다 추억. 그래 왜 몰랐을까, 왜 아팠을까. 모델 포스 납니까?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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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